고체혈관 이상은 장 누수라든가 폐, 간 손상 등에 전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혈관 합병증이 생겨서 협심증에 진단이 된 경우라면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협착증의 발생 비율이 무려 5배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창 꿈을 펼쳐나가던 30대. 늘 밝고 쾌활한 성격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었던 그녀.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다는데요. 그녀의 세상이 좁아졌습니다. 방 안에 앉아 좋아하는 연예인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녀. 방구석 일열 감상 중입니다. 김종국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막 챙겨보는 편은 아닌데 그냥 김종국 나오는 런닝맨도 잘 보고 좋아해요. 불과 1년 전 사진 속 그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뭇 달라진 모습인데요. 제가 아팠었다 보니까 머리도 짧고 아직까지는 여자가 보통 머리 짧다고 하면 좀 사람들 시선이 별로 좋지는 않고 그래서 저도 좀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짧은 머리가 아직 어색하기만 한 성희 씨. 그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뇌출혈 수술하는 것 때문에. 1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녀.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쓰러졌고 눈을 떠보니까 화장실 바닥이었고 30분 정도 쓰러져 있었더라고. 그러고 이제 아는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서 같이 병원을 가게 됐죠. 지금 오른쪽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가 고여 있고 이쪽으로 공기도 차 있는 상태인데다가 중간에 이제 뇌내출혈이라는 뇌출혈도 함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쪽에 이제 출혈 때문에 뇌압이 올라가면서 이 반쪽 선이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하면 좌측에 마비가 생기면서 더 이제 뇌가 울리게 되면 이 두통과 함께 구토, 심하면 이제 의식장애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병명은 뇌출혈. 30대에 찾아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질환. 수술을 받고 고비는 넘겼지만 위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 번을 열었다 닫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병원 갔을 때 터져서 이제 두개골 넣어서 복원술. 세 번의 수술, 흉터는 깊게 새겨졌습니다. 왜 나지? 왜 나한테? 딱히 나쁘게 산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무조건 머릿속엔 살고 싶다.